회색빛으로 뒤덮인 어느 도시. 이곳의 한 뒷골목에는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죠. 이 더러운 뒷골목에는 버려진 물고기와 한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 잠에서 깬 여성은 오늘도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걱정뿐이었죠. 그렇게 볼일을 보던 중 여성의 눈에 들어온 버려진 물고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꿀꺽 삼킵니다. 근데 갑자기 여성의 몸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는데, 임신이라도 한 듯 배가 튀어나오고 그 속에는 마치 어항처럼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죠. 엄청난 복통을 호소하던 여성은 황급히 어디론가 향하는데, 여성이 향한 곳은 도시와 밀접한 바닷가였죠. 바다에 도착한 여성은 뱃속에 있는 물고기를 위해서인지 바닷물을 들이키려 하는데, 갑자기 엄청난 높이의 해일이 몰아치며 도시를 쓸어버리죠. 거센 물살에 휩쓸리던 여성은 결국 물에 잠기는데, 물고기를 바라보며 만족한 듯 눈을 감고 영상 마무리됩니다. 스톱모션으로 찍어낸 애니메이션인데 상당한 퀄리티를 보이는 영상이죠. 쓰레기 더미 속 물고기를 먹고 싶지는 않지만 살기 위해서 먹는 모습, 그리고 그 물고기를 먹고 임신을 한 여성, 뱃속에 있는 물고기를 위해서 독약과도 같은 바닷물을 들이키고 마침내 물고기를 떠나보내며 미소를 띠고 바닷속에 가라앉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극단적인 상황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귀귀무비였습니다. 끝.